교인들에게 남다른 신앙심을 요구했다는 김 목사. 그 척도가 바로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하방에서 매달 그 월세 내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헌금한,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산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입니다. 유독 헌금을 강조했다는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 헌금액도 많았다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1회씩 헌신헌금을 했었어요. 그것은 일반 11조와 또 다른 헌금이거든요. 목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헌신헌금을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교인들은 먼저 목표액을 교회에 알렸습니다. 종이를 줘요. 적어내라고. 그래서 얼마를 적어내죠. 그러면은 불러요. 부족하다. 너는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얼마 가져가셨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건 늘상 했었고요. 결혼 반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고 뭐 카드 현금 서비스는 기본, 뭐 다 카드론 뭐 대출 뭐 이런 거를 해서 엄청난 금액들을 해요. 그게 김기동 목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쌓는 거라고 하고 상급이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는 헌금의 모범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 교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할머니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이 왜 안 들어? 힘 많이 들어. 할머니도 부족하지만 이 헌신에 함께하고 싶었죠. 할머니가 가진 것은 막내딸 결혼시킨 후 폐우지를 모아 저금해온 돈이 전부였습니다. 폐지 안 해본 사람 몰라. 할머니의 삶에서 그 돈은 분명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헌신 목표액은 지금까지 헌신의 절대배가 금액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주 헌신을 죽도록 많이 했으니까 또 한번 박수 더 쳐줘야죠. 김 목사가 직접 칭찬한 할머니의 헌신. 하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아는 이들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집사님이 이제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집도 있고 나름 부자였는데 헌신이 이제 해년마다 이제 진행이 되면 그분이 이제 조금씩 헌신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집도 이제 헌신을 하신 거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파지를 모아서 판 금액을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보게 한 거죠.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김 목사. 이번 기회에 아주 수상이 난 사람, 검사, 판사가 내 일생 60년간 일해온 실적을 그대로 증명해 줄 겁니다. 암만 뒤져보고 그럴 것이라고 뒤져봐도 한 가지 찾지 못하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뇌롱. 지난 7월 김기동 목사와 교인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에 김 목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집니다. 그 곁을 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열로 와세요. 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김 목사가 법정으로 들어간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교인들. 사람 붙이지 말아야 된다냐, 지금. 당신은 아무도 없어? 우리 노인은 오늘 내일 기다리네요. 기다리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목사의 배임 횡령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연기를 한 거죠. 나는 검소하다, 진실하다. 그러나 진짜 그 뒷모습에는 탐욕의 덩어리였었던 거죠. 김 목사의 이중생활,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난 퇴직 겁니다. 내가 일생 내가 교회에 내가 내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산 사람인데, 아니 다 안 늙어서 죽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뭘 가져가? 뭘 하고 어떻게 쓰려고? 자식 주려고? 나는 자식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일거리 준다는 것을 내가 몇 번 당부했습니다. 난 이건 직장이 아닙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입니다.